안녕하십니까? 경제에서 자유로워지기 경자 TV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주식 투자를 망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과신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난 투자의 귀재야라고 생각하는 심리입니다. 특히 조그만 성공을 경험한 초보 투자자에게 아주 위험한 심리입니다.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구안이 있다는 생각들이 한두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하거나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다는 확신에 단기 투자를 합니다. 이런 태도가 도움이 되어 성공할 수도 있겠으나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는 투자의 성공 원칙입니다. 투자 전문가나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입니다. 정보의 객관성과는 상관없이 말이지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시하는 심리입니다. 구글 투자자와 테슬라 투자자는 각자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정보나 견해는 받아들이지만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합니다. 이 두 투자자가 서로를 보면 참 한심할 겁니다.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편향은 강해지곤 합니다. 이런 확증 편향 때문에 끝내 큰 손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수익에 대한 기쁨보다 손실에 대한 고통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실을 확정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손실을 짧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회피해 보려고 하는 심리입니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 수익을 실현하고 손실이 나면 오를 때를 기다리다가 손실을 크게 키웁니다. 작은 플러스와 큰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의 투자 자산은 지속해서 작아집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성장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내 우량 기업도 그렇고 미국의 수많은 성장 기업도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종목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면 누구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 실패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락폭이 지속해서 커지면 손실을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얻기 힘든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면서 이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장기 투자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변천사를 보면 1년도 안 돼서 매도한 주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워렌 버핏이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 10년이라는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주식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요? 도박하듯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1만 원에서 2만 원이 됐으니 3만 원이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3만 원으로 확신하는 사고방식은 투자에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전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확증 편향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투자에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제에서 자유로워지기 경자TV였습니다.